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토종업체들의 가격이나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시장은 현지 전략차종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올해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을 반등시킬 희망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오랜 기간 공들여온 현지 전략차종들 덕에 신흥국에서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부터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 4개국에서 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브라질에서 18,000여 대, 러시아 12,000여 대, 인도 36,000여 대, 멕시코 2,500여 대 등 4개국을 통틀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한 69,000여 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이들 4개국에서 지난 한 달간 팔린 전체 자동차 대수의 10.2%에 해당합니다. 이 시장에서 지난해 현대차의 점유율은 연간 8.8%였지만 올해 1월 9.6%에 이어 2월에는 10.3%로 첫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한 이후 6개월 연속 10%대 점유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각국의 현지 전략 차종이었습니다. 지난달 인도 시장에 출시한 현지 전략 소형 SUV 크레타는 출시 첫 달부터 SUV 23개 차종 중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전략 차종인 솔라리스는 지난달 러시아 국민차로 불리는 그란타마저 제치고 전체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HB20이 전체 승용차 모델 중 판매 3위에 올라 누적 50만 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지 전략 차종들의 성과는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은 241만 5천여 대로 전년보다 3.2% 줄었습니다. 반면 현지 전략 차종 19개 모델은 5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15.12% 증가하며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각 나라의 문화와 법규에 맞춘 현지 전략 차종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